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1번부터 5번까지 만들었죠?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만 우리가 다 훑어본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사이트 제가 한번 검색해 봤는데 살짝 좀 깔끔한 거 그거를 하나 보고 이런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레이어 2개 정도 만들 건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레이어 감 잡으시면 이제 조금씩 스킬을 조금씩 높여가서 이제 이런 사이트 같은 거 한번 코딩해 보시게 되면 또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웹표준을 준수하는 사이트 같은 거 코딩해 보시게 되면 감이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는지. 그 다음에 반응형 디자인 같은 거 작업해주고, 모바일 코딩 같은 거 작업해주고, 패럴락스 같은 사이트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제이크루를 만든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드시게 되면, 퍼블리셔 취업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이제 수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나하나하나 차근차근차근 이렇게 다 올릴 거예요. 예전에는 테스트 삼아 몇번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올려봤는데,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서, 물론 항상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동생이 올리고 뭐 하고 제 강의하는 거 제가 살짝 들어봐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포트폴리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취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만드는 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냥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작하다 보면서 점점 괜찮은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 시작하세요. 그래야 좋은 작품 나와요.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요거 웰컴 사이트 이렇게 한번 살짝 가져와 봤는데 간단하게 레이아웃 잡으면 요 정도 레이아웃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 구조를 보진다고 하면 요 정도? 네, 요 정도 레이아웃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전체 영역이 하나 있겠죠. 전체 영역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지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레이아웃이 있어서 여기다가 전체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이런 구조 이렇게 돼서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뭐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제 강의는요, 따라하셔야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도 찍지만 저렇게 사이트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따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막히고 중간에 뭐가 틀렸는데 못 찾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사이트 만든 거니까 이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틀려서 멈출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경험 삼아 뭐 다른 언어 배울 때 하다가 막히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우선은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한 바퀴 돌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따라 안 되면 그냥 복사하셔도 상관없어요. 복사하셔도 그러면서 실력이 크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우선 레이아웃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컨테이너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요쪽에는 살짝 컨테이너 영역 넣어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사이트의 구조는 보통 요렇게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총 4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우선 이 정도만 레이아웃 잡아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 이 정도만 레이아웃 잡을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5번을 했으면 6번은 뭐 똑같은 거니까 할수 있는데 5번하고 6번 레이아웃 차이점 뭐냐면 소스를 좀더 간결화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앱이 있으면 안에 헤더 월앱, 그 다음에 헤더 컨테이너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더 간결화 시켜서 6번을 만들어 볼게요. 6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번은 훨씬 더 간단해졌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블락킹 열으셔서 블락해서 실제 사이트 만드실 때는요, 다툼 홈페이지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서 작업할 거예요. 서버에 들어가서. 저는 궁금한 게, 맨날 책에서 공부하거나 강의를 들으면 항상 강사님들은 다 로컬에서 작업해요. 나는 누군가가 내 사이트를 보고 싶고 누군가 자랑하고 싶은데
서버에서 작업하는 로컬에 작업하는 거랑 거의 흡사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로컬 작업하기 때문에 저는 서버에서 작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끝나면 닷컴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서버 접속해서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파일 만들어서요. 레이아웃 여기다가 레이아웃 06번이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작업하다가 불편한 점이나 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다가 그냥 뭐 반응이 없으면 그냥 하다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높은데 이뭐 뭔가가 피드백이 있으면 이게 계속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거나 뭐 이상한 거 틀린 거나 아니면 뭐 보완할 거뭐 이런 걸 바로 다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거는 거의 1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끝까지 완수하게 된다면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강의했던 스킬들이 다 여기 녹아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사이트 위주로만 아마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영상을 찍을 게될 텐데 우선은 처음 단계니까 저도 조금씩 한 걸음씩 한번 나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아이 눌러서 독타의 배우 선언선언 해줄 거고요. 이거 모르셔도 이제 진짜 사이트 만드실 때다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레이아웃을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레이아웃 6번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좀 봅시다. 그림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박스가 들어가니까요. 디아이브 박스 만들어서 그 밑에 디아이브 박스가 네개 들어가죠. 앱밋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죠. 들어갔습니다. 아이디 설정해 줘야겠죠. 아이디는 월앱. 그 다음에 여기는 헤더. 그 다음에 여기는 배너.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는 포터. 이런 구조로 되어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전환해 주신 다음에 꼭 더블 클릭해서 복사해서 쓰셔야 돼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게 처음 코딩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더블 클릭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너 더블 클릭해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포터도 더블 클릭해서 넣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컨텐츠가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텐츠 이렇게 대충 넣어 주시고. 그래 전체이기 때문에요. 위드값 100%는 다 들어가겠죠. 위드값 100%는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이트 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하이트 값을 한번 설정해 줘 볼게요. 하이트 값은 이쪽에 디자인 받으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대충 나오죠. 그래서 그 하이트 값에 맞춰서 계산해서 넣은 거니까 그거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 뭐 연습이니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대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헤더의 하이트 값은 140 정도가 될 거고요. 배너는 하이트 값이 450 정도 될 거고요. 컨텐츠는 하이트 값이 950 정도 될 거고요. 푸터는 하이트 값이 220 정도 될 겁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뭘 확인하냐면, 백그라운드 통해서 색깔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참고하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코딩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듀얼 모니터로 작업하시면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할 거예요. 듀얼 모니터로 제거 하나 열어놓고, 동영상 하나 열어놓고, 그 다음에 코드 보면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영상들은 뭔가 결과물들이 항상 다 있을 거니까 그거 다잘 만드시면 다 같이 공유해서 서로 칭찬해주면 좋겠죠? 어쨌든 이 상태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백 생겼으니까 태그들은 여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선택자에서 마진 0, 패딩 0이라고 여백까지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형을 만들었어요. 전체형이요. 여기 보시면 전체형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영역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영역은 저번 시간에 작업할 때 따로 다 만들었는데, 뭐, 헤더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컨테이너. 요렇게.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죠? 요렇게. 여기는 헤더는 워랩, 이렇게 작업해줬어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가도 배너 컨테이너,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한테도요, 여기한테도 또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텐츠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부터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부터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헤더 컨테이너한테 여기다가 헤더 컨테이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얘는 배너니까 배너 넣어주시고, 컨텐츠니까 컨텐츠 넣어주시고, 부터니까 부터 넣어줄 거예요. 됐죠? 여기는 이제 가운데 영역이에요. 그래서 위드 값은 1100이에요. 1100. 하이트 값은 위랑 똑같겠죠? 하이트 값은 14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위드 값은 1100이고요. 위드 값은 1100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하이트 값은 450 작업해 주시면 되고, 얘도 위드 값은 1100 해주고, 하이트 값은 950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위드 값이 1100, 그리고 하이트 값은 여기다가 220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되셨죠? 그 상태에서 여기도 똑같이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죠. 그쵸? 백그라운드를 넣어줘야 되니까요. 백그라운드까지 넣어줄게요. 백그라운드를 여기는 우선 대충 넣어줄게요. 네, 백그라운드는 저기 정해져 있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999 이렇게 해서 대충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888, 여기는 777, 여기는 66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줄여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가운데로 와야 되겠죠. 블록 구조를 가운데로 계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마진용 오토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을 0, 오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마진용 오토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면 우리가 5번에서 연습했던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5번이랑. 근데 이제 컨테이너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아이디랑 클래스를 쓴 이유가, 헤더 아이디는요 한 번밖에 쓸수 없지만 클래스는 반복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헤더 컨테이너가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컨테이너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반복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타일 밑에다가 컨테이너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드 값은 다 똑같죠? 1100. 마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이트 값 가상으로 넣어준 거예요. 영역잡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서 상속받을 수가 있으니까, inherit 요거 쓰시게 되면 상속받는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색깔 다 틀리지만 저것도 그냥 영역잡기에서 넣어준 거기 때문에 대충 넣어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RGB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투명도를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그라운드를요, RGBA 모드로, 이거는 헥사코드 모드죠? RGBA 모드로 작업하시게 되면, 마지막 여기는 RGB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명도 0부터 1 사이에 실수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0.3이라고 넣어줬어요. 요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나서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결과는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소스가 훨씬 더 간결해졌어요. 소스가. 그죠? 이렇게 해주면 소스가 훨씬 간결해진 거죠. 5번이랑 확인해본, 방금 전에 해본 거랑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헤더 넣어주고, 여기다가 헤더 넣어주고, 여기다가 배너 넣어줄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강아지들이 자꾸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컨텐츠 부분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푸터 부분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 가운데 오기에서 텍스처 라인 센터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폰트 사이즈 30 넣어주시고 컬러는 하얀색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레이아웃 6번 이 웰컴 저축은행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은 라인 하이트까지 한번 넣어줘 볼게요. 하이트 옆에다가 라인 하이트 140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450, 여기도 950, 950, 그 다음에 여기는 2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5번이랑은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위드값 100%는 기본값이니까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생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략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5번형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6번은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더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5번은 6번은 여기까지 할게요.